안녕하세요. 공정무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용덕입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 이의신청이 100%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 A형, B형 모두 14번 문제인데요. 14번 문제. 이 14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죠. 이걸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모든 강사 중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서식에 있는 문제를 냈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있는 문제를 냈는데 그러면 서식대로 해야지 그걸 서식에는 보면 주요 컴퓨터 설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리라고 냈으면 정확하게 서식에 있는 대로 내야 되는데 또 표현도 바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답은 5번을 가정답으로 했는데 3번, 5번으로 복수정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B형 모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가정답은 물론 2번을 가정답이라고 했습니다. 2번을 가정답이라고 했는데 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이야기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역시 취득가격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외국인이 취득을 해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외국인도 법 제11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모두 정답으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지금 법 9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11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된다. 자, 여기에 지금 해설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걸 해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외국인이 법 9조인지 법 11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다음은 A형 34번, B형 3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자금조달계획이나 실입주 여부가 되겠는데요.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는 개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1번이 가정답이 되겠죠. 5억이 아니라 이 니은은 6억 이상이 돼야 되고요. 비규제적인 경우.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에 정소유주택, 정이 누굽니까? 정이 지방공기업이라고 돼 있죠. 즉 국가 등입니다. 물론 우리 시행령에는 보면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는. 그런데 종전에 법 바뀌기 전에는 보면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LH나 SH 경기도시개발공사 국가 등이잖아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해도 전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입법의 불비로 사료됩니다. 그 시행령의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이거는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전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매수인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가정답을 1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디귿도 포함시켜서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마지막 A형, B형 모두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축척인데요. 축척.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오타로 출제를 했죠. 물론 요건 뭐 일부 수험생 분들은 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오타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들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마다 이거 안내를 못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 공신력의 문제죠. 공인 자격 시험에 이렇게 오타가 있었으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문제, 이 신청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제가 네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꼭 이게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물론 네 문제 다 받아들이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정답 심사위원들은 이 신청이 많이 된 건 위주로 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하지, 아무리 잘못된 문제라도 이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른 분들이 이 신청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두 이 신청을 해 주셔야만 이 신청이 많은 건수 위주로 심사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신청할 수 있는 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